어디다 담으실 거예요? 아, 제가 그거 갖고 와볼게요. 반찬통. 갖고 와서 한번 봐봐. 보고 사이즈. 헐. 헐. 우와, 진짜 많아. 이거. 미치겠다. 어우, 몇 개야?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몇 개인데요? 3,000개. 3,000개요? 응. 3,000개요? 응. 3,000개? 300개도 아니고. 3,000개요? 응. 조금. 한 사람이 세 가지 사도 이런 거는 1,000명 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근데 한 사람이 모든 가짓수를 다 사갈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것까지 감안을 한 거죠. 그러면 저거 가격을 정해야 되지 않아? 그렇죠. 파는 가격이 교민들한테 좀 이렇게 막 퍼주고 싶어서 온 거니까 고민을 좀 해보자고. 싸게 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진짜 그 어머니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챙겨주시러 오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또 좋은 곳에 또 우리가 또 이제 그 기부하고 그럴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는데. 적절하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자, 그럼 하나부터 하나 할까요? 묵은지 볶음은? 묵은지 볶음은 큰 통에 그렇지. 들어가야 돼. 이거는 500엔. 그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 20 좋다. 고사리 골비조림도 여기다 담을까? 여기다 담을까요, 여기? 1,000원에요. 그리고... 야, 그럼 싸다. 진짜 싼 거야. 꼬리고 추 요만큼이면은? 500엔. 마늘종 보리 새우 볶음. 300엔? 3,000개? 이거 팔 수 있는 양이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사실.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닌가 그거 할 정도로. 근데 진짜 그 정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이고, 수산시장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 이렇게 많네. 그러네요. 어휴. 다 수산물만 많은 게 아니네요. 아, 먹거리도 많고. 사먹을 거 되게 많아. 맛있겠다. 맛있다. 여긴 또 뭐예요? 명란. 아, 명란. 아, 명란. 오늘 사서 냉장고에 보관할까? 네, 그래야죠. 10,000원. 와, 엄청 싼 건데. 명란 종류도 되게 많네요. 요거 10개, 요거 5개. 아리가또. 많이 파세요. 시원한 것 좀 마시고 싶다. 그죠? 이건 좀 크지 않나? 전복 근데 150g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크니까. 조금 좀 사이즈 작은 걸로 해서 50마리 구다 사이. 오케이. 일단 양파 깐 거 살까요? 네. 양파 엄청 많이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지 않나? 3개? 3개요? 선생님, 양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모자라면 띄워오면 돼. 되게 좋아. 마늘 좀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늘종 볶음. 이거 팔 거야, 다 사. 콩나물탕 할 거. 진간장 있네. 5개 사세요. 당근도 필요하고, 두부. 식용유 하나. 계란 10개. 감자 6팩. 이런 거 너무 많은데? 다 됐어. 자, 이제 계산. 30만 원이 넘게 나왔네. 아유.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혹시 선생님 거니? 아니, 내 거야. 야, 선생님 쌍화차 하나 챙겨드리면 좋지 않나? 응. 오케이. 자, 이거 빨리 들고 가야 되니까 카메라 다 내려놓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가게. 선생님,
이거 우리 지금 묵은지랑 통합김치도 다 왔어요. 굴비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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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는 넣어서 엄청 많은 양인데? 이게 일거리네, 꽁짓다는 거.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거 일선 도울 오늘 우리 막내 왜 안 와? 아, 그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 왜 이렇게 놀랐어?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저 도산가에 있어요. 아, 그러면은 내 일로 신주쿠로 와요, 신주쿠. 네. 여기서 뭐 맛있는 거 해먹는 그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 네, 먹는 거 잘하잖아요. 네, 먹는 거 잘하잖아요. 좋네, 좋네. 정호 형 셰프 일본에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놀러 오라 그랬거든요. 맛있는 거 해준다고. 잘 뵙겠습니다. 예. 빨리 손 씻고 와. 아, 예. 빨리 손 씻고 와. 예. 시간이 없어. 예. 고춧가루 좀 맡아줘. 얘 드러내주세요. 최대한 볶으세요, 멸치를. 네. 맞아, 저번에 이거 확실히 바삭바삭하게 볶았더니 맛이 다르지? 갈치 맛이 훨씬 좋더라, 구수하고. 우와. 오케이. 이게 숨 죽으면 들어간다. 묵은 김치를 들고 오세요. 네. 네, 들고 가자. 이쪽으로 놔. 얘 들고 갈 수 있겠어? 얘 들고 갈 수 있겠어? 왜 웃으세요? 잘하니까. 거기 땅바닥에 일단 내려놔. 얘를 올려줘. 오케이. 너 여세포 자리야. 얘 다 됐어요. 불꽃이 돼. 와, 맛있겠다. 와, 이거 뭐야? 고사리 굴비죠. 와. 고사리 굴비가. 와. 형님. 왜? 사람들. 그, 한테 홍보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저기 다녀올 테니까 갔다 와. 홍보 열심히 해갖고 얼른 후딱 갔다 올게. 후딱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마트 갔다 올게, 마트. 마트? 왜 가? 어? 아, 저거 이거 그냥. 아, 전단지. 네, 전단... 같이 가. 미카엘? 정단지. 아, 그래, 미카엘 정단지. 미카엘 정단지 당첨됐네, 그럼. 건너편에 우리. 우리 여기 수민의 반찬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본 적 많지. 아, 많지. 우리 여기 길 건너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반찬 가게 열었거든요. 한번 가겠습니다. 아, 한번 놀러 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찬 진짜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사장님. 어우.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신 것 같은데? 아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예. 야, 아유. 형, 욕 한번 해주세요 하면 욕할 거죠? 안 해. 그래, 여기 나와서. 요거 우리 지금 길 건너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은 한 50m만 가면은 반찬 가게 이틀 동안 열어요. 내일하고 모레. 아, 진짜요? 네. 게장도 있어요? 아, 있지. 아, 그럼 사 먹어야죠. 좋아, 좋아.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우리 동생들 가게니까 홍보도 좀 해줄 겸 포스터 두 장만 붙일게. 아, 예. 어? 덕지덕지 붙여주세요. 덕지덕지. 역시, 역시.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가서. 자.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리가토. 아, 안녕하세요. 아, 일본 사람이세요? 답이 늦기 때문에. 아리가토. 우리 수민이 반찬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밥 먹으러 와요. 어?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와. 아, 예, 예. 좋지. 이 사진은 무섭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오이시쿠 다스카랏 제히키테 우다사이. 안녕하세요. 이거 좀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프리 좀 갖고 와. 이름은요, 이걸 조금 넣으면요. 간이 또 좀 약간 진한 느낌? 고소해. 나중에 꺼내면 돼. 반찬 다 됐어요. 네. 아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 시간 더 하고. 다녀왔습니다. 아유. 지금 우리 전단지랑 부채랑 다 나눠줬어. 야, 반응이 어때? 엄청 좋아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예. 저기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래? 예. 아유, 걱정이에요. 우리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이따가 밥 먹고 반찬 담아 놓고. 네. 여기 이것도 다 정리해야 돼. 네. 총각김치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국물 드릴게. 저 지금 샘플 넣은 거죠? 예. 선생님 양이 진짜 부자게 나오신데. 네, 이 정도는 받아야지. 셰프님들, 네. 요거 요 통에 얼른 담으세요, 지금. 지금? 아, 네. 네. 조금만 더. 우말랭이 먼저. 이 사이즈구나. 어, 있어. 네. 커피 쏟아줘. 살 날 것 같아. 고생했어. 아우 진짜. 네. 나가시고. 가스 잠궜나? 네. 다 잠궜어. 아, 역시 사람은 대단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격다짐을 좀 끝냈는데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좀 잘 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할 게 마늘 좀 살짝 볶아서 같이 해놓고 전? 전은 준비해놓고 그 전 담당을 추 셰프가 네, 미카엘하고 둘이 하겠습니다. 미카엘 둘이 전 네네. 준비해서 지금부터 구세요. 왜냐면 핵에 넣어서 팔게. 네네네.
드디어 시작이네. 마늘종 어디 있죠? 마늘종 여기 있습니다. 마늘종 여기 있습니다. 마늘종 일로 주세요. 일로 가주세요. 배단 놔드릴게요. 테이블 배단 일단. 제가 치울게요. 선생님 두세요. 이거 여기서 밥 담아가지고 그거 하는 테이블인가 본데. 이만은 그렇다냐. 네. 이거 반 너무 커서. 네네네. 네, 여기다 드릴까요? 어제 내가 기르기를 봐줄랬더니 이게 두 번 일하게 누가 사이즈를 안 물어보고 잘랐어. 저기 볼 거죠? 그거 잠깐만요. 너무 긴데? 너무 긴데? 왜 두 번 일하게 누가 사이즈를 안 물어보고 잘랐어? 이게 큰 거죠? 커서. 잘라야 되겠다. 그래, 두 번 일을 시켜,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고 잘라지. 응, 정셰프 저거를 여기다 줘. 내가 굽게. John, are you ready? 9시 반입니다. 오픈 2시간 전입니다, 이제. 올리브유 넣고 그냥 살짝만, 몇 번만 볶아주세요. 예, 예. 이거 볼까요? 예. 동민아, 꿀줘. 예, 예. 참기름 가져. 예. 깨 통깨하고. 예. 참기름. 오케이. 이거 파랗잖아. 우리... 어제 했으면은 노래가. 색깔 변했지. 아... 이거 이 정도 속도는 공장 아니야? 공장? 한 7, 80개 정도 나오는데요?